국민 여러분, 지금 사시기가 편하십니까? 불편하시다면 왜 이리 살기가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능과 무도함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4%래요. 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10명 중에 한 3, 4명이 사실상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국민들 지갑은 얇아지고, 그래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왜 그러냐. 이 검사들이 뭐든 아니고, 검사들이 이 지금 경제를 모르고, 경제를 모르면 경제를 아는 사람을 끌어다가 경제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관심이 없고 검사들을 주요 국정의 주요 요직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잘할 수도 없고, 잘할 생각도, 관심도 좀 적은 것 같아요. 대책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실종되고 정의가 없습니다. 공정도 없어요. 누구한테는 막 그냥 눈 감고 주가 조작해갖고 23억인가 뭐 주가 조작을 해서 벌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해요. 근데 7만 8천 원 내지 10만 원 법인카드 쓴 사람은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을 합니다. 네 편 내 편을 정확하게 가려서 자기 편에게는 유리하게, 상대편에게는 무자비한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가 없고 민주주의가 실종된 겁니다. 이게 왜 검사들 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경제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판을 합니다. 아, 우리가 잘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해서 이 어려움이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고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2년 동안에 이렇게 국가가 하루아침에 후진국이 됐는데, 앞으로 3년 더 이런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정말 어렵고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번 4월 10일에는 반드시 심판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을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로 큰 위기가 다가오고 국민들은 살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데, 4월 10일 정확하게 심판하셔서 그들을 꾸짖어 주시고 나라를 구해 주세요. 동작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저 류삼영은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동작이 수해로부터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그리고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치안 여건이 안 좋고 불안할 가능성이 많아요. 교통 문제도 심각하지만 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불안정한데, 제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동작구의 안전과 교통과 주차난, 그다음에 그 교육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흑석고등학교를 제대로 재임기 내에 신설을 하고, 여러 가지 학군 조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흑석 저쪽에 있는 수변공원으로 가는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친수 공간을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서 우리 동작을 발전시키고 편리한, 그리고 품격 있는 동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류삼영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결코 거짓없는 정직한 후보로서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